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건축주로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서 17절로부터는 그 건축이 뭐냐? 너희들 몸인데 그 몸이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을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분파를 나누어서 사람을 교주로 만들지 마라. 그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22절에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것은 너희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직분자지 그들을 교주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런 글을 쓰겠어요. 왜요? 아직까지 보여지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쫓아갈 때 내가 유익하냐? 그죠? 바울을 쫓아가야 되느냐? 아, 이제 바울은 가버렸으니까 아볼로를 쫓아가야 되겠다. 아니다, 아볼로는 영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게바를 세워야 되겠다. 그죠?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거듭났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유익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근절을 하면서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바울 것이 아니고 게바 것이 아니고 아볼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종속적으로 기록을 해나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생각의 차이 18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절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티스 도케이. 그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의 지혜는 깨라고 그랬죠? 예, 도케이 서포스.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도케이는 동사입니다. 동사. 여기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똑똑하다는 거. 아, 나는 똑똑해. 그죠?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이니까. 그러니까 수법이 교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법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싹 넘어가는 수법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생각,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현재라는 것은 지금이고요. 능동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이죠. 원형은 독해옵니다. 도코스에서 이랬습니다. 가정하다, 추측하다, 의견. 이런 말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하다, 추측하다, 의견에서 이랬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모양을 보이다. 모양을 보이는 거. 어떤 모양을? 거룩한 모양. 속에는 거룩함이 없는데 겉으로 거룩하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목소리를 하나님 막 이렇게 목소리를. 그죠? 그것이 오늘 도케이입니다. 도케이. 그래서 모양을 보이다. 믿음을 나타내다. 어떤 것을 중요시하다. 이것이 18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단어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인 양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쓰시면 좋은 것이고 사람이 쓸 때는 거반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좋게 여기다, 그런 뜻의 생각이란 거예요. 가장 좋게 여기는 것으로 세상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주관하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막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에? 알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멋모습으로 여기다 고린도서 11장 16절 그래서 명사로 쓴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8절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는 예수님이 쓰시는 지혜와 세상이 쓰는 지혜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누가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포스입니다. 지혜는 형용사 축격 남성 단수 형용사 명사의 모양 색깔 크기 개수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명사에 붙여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 주격이니까 자기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내 말 잘 들으라 소리예요. 남성 단수니까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죠? 원형 소포스 형용사 소패스의 소리였어요. 깨끗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상 생각은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데 근데 실제로 깨끗한 사람이 보면 안 깨끗하니까 안 쏘고 넘어가는데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뭘 가지고 더럽혀지느냐? 욕심 가지고. 하와가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이거 남편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에? 그러니까 뱀의 공략 대상이 된 거예요. 욕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탄도 뱀이 간경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편리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에? 접근성이 편리한 사람. 그래서 약장수들이 할머니를 접근성하잖아요. 만사형통 약이라고. 그래서 깨끗한 현명한 기술이 있는 유식한 그래서 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성질을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의 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뚫립니다. 만사 오케이요. 이 사람 만나도 오케이, 저 사람 만나도 오케이. 그게 많이 속지요. 응? 그런 생각입니다. 그 20절의 생각을 한번 봐요. 20절에 그죠. 18절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의 노조를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보면 어리석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줄 알고 겁주면 그냥 쫓아갑니다. 그죠?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칭 지혜 있는 나는 지혜 있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가 뭐죠? 사명이 개발되지 않고 머물러져 있는 상태. 사명이 개발되지 않으니까 교회 풍습은 다 알아요. 대표 기도도 해봤어요. 성찬식도 주관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죠? 그거를 뭐냐면 오늘 20절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투스 디알로기 스무스. 투스는 정관사입니다. 그 생각. 목적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적다? 많다 복수니까. 디알로기 스무스는 생각.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정관사가 목적격이니까 이 생각도 목적격이에요. 남성이니까 남성이고 복수니까 복수입니다. 디알로기 스무스. 원형은 디알로기조 마이 중간 때 디포논트의 소리 됐어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면 이것이 자기 사상에 미친다는 거예요. 에? 저울의 무게를 달아서 주다 생각은 이 생각은 의논, 말씀, 설교, 변론, 상담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생각으로도 이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DR라는 환경이에요. 환경. 어? 환경 고난. 접두사입니다.
플러스 로기조 마에는 계산하다, 마음먹다, 목적하다. 로고스에서 이리 됐으니까. 로고스에서. 그래서 자칭 회개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이 디알로기 스무스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알아온 사상과 여태까지 회개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상담해 주다 보니까 하나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니까 어떤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니까 실수를 해서 누구한테 줄을 서요? 베드로한테, 게바한테, 게바나 베드로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울한테, 아볼로한테 줄을 서고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그분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분파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런 경향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람 뜻은 무시해도 돼요. 그 사람 사상이 중요하니까요. 이단들도 누굴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을. 그래서 디아라는 환경입니다. 로기조 마이라는 계산하다, 마음먹다, 목적하다. 이제 생각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요 말을 했을 때 상대방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죠? 그럼 생각을 청소하지 않으면 사상이 안 바뀌어요. 어? 생각은 늘 마음을 주관하고 행동을 주관하고 뇌세포를 주관하기 때문인 거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있는 거 확인해야 믿음으로 행동하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나 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창고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말은 순종해놓고 일단 보는 겁니다. 어? 그게 포도주가 되죠. 포도주라는 것은 재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 포도주 오면 아 술 한 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그 잔치 습관에 따라서는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걸 포도주라고 합니다. 에? 환경의 부족함을. 그죠? 그래서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다. 그럼 저울이 뭡니까? 우리의 저울은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 뜻입니다. 넓게는 성경인데 성경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상황성에 맞춰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어? 앞뒤 다 빼놓고 그 단어만 갖고 하면은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전후 문맥을 상관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 그 저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뜻이지. 에? 코시에트죠. 에? 그럼 이분을 코시에트가 어떻게 맞출 거냐? 지금 균형을 맞춰주면 이분 교회 안 나와. 예수님은 균형을 맞춰주면. 에? 어떻게 초신자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금방 등록하신 분이 어떻게 십일조를 하겠어요? 그럼 십일조를 그렇게 할 때 이거는 명문화된 하나님 말씀인데 믿음이 딱 오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답인 거예요. 에? 믿음이 안 왔는데 강요 붙이면 실족하죠. 그죠? 믿음은 여러분 낚시꾼이 그 큰 물고기일수록 오래 걸립니다. 요동이 많이 치니까요. 큰 물고기가 뭐냐? 큰 사단이 개입한 사람. 잠깐을 턱턴데 안 들어와요. 안만유. 안만유는 그러는데 전만유예요. 에? 정말로 이분은 정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런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코쉐트예요. 어? 한꺼번에 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이분은 연단 20년짜리, 30년짜리. 오죽하면 38년짜리를 내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18가지 광야를 다 돌아다닌 것이 38년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여기서 생각은 뭐가 중요해요? 저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울이 어떤 사람들은 고향 사상, 지방 사상, 그죠?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20년 되는데 지방 사상 갈대하고 우리를 못 떠난 거예요. 몸은 떠났는데 사상이라는 저울이 안 떠나, 저울이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숙고함, 망설임, 의문사항,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반응, 논쟁. 그래서 생각, 의논, 변론, 시비, 다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생각이 뭘로 지금 번역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계분파로.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17절부터 강론에 들어갑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안 돼요. 훈련을 받아도, 그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안 했다는 게 뭐가 안 바뀌어졌다는 걸 보니까 저울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울이, 저울에다 무게를 달아서 줘야 되는데 저울이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 저울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십자가 저울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교회 자주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 성도들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적당량 다녀 이런 분들이. 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확 말씀을 터놓습니다. 상급 얘기했다가 이제 너희들 몸이 성전이다 이런 거 16절부터. 에? 왜요? 아무렇게나 사려니까. 이때도 아데미 여신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에, 고린도 교회도. 에이티스톤 나온 투데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죠? 하나님은 데오스는 뭐라고 했죠? 운명을 만들다, 운명을 관리하다, 운명을 조절하다. 이렇게 축복받는, 복받고 행복한 운명을 슬쩍 돌려놔요.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다시 홍해 쪽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그죠? 뭐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고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할래.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죠? 그들의 사상이 지옥 간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했잖아요. 에? 나 교회에서 할 거 다 했는데 뭐 헌금한 생각했어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됐느냐, 칭의. 그죠? 의롭다고 해줬느냐. 그죠? 의롭다고 해줬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에? 죄 졌으면 괴로워하고, 불순종했으면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여러분 자식들이 불순종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픕니까?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앞으로 결론이 뻔하게 나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속상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전을 괴롭히면, 그러면 더럽히면 너희들 운명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 곳을 더럽히면 좋은 운명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더럽히다 이 말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풀의 이레이, 동사 직설법 현재 목적어 3인칭 단수, 못쓰게 만들다. 그죠? 어떻게 못쓰게 만들어요? 축복을 못쓰게 만듭니다. 응답을 못쓰게 만듭니다. 건강을 못쓰게 만듭니다. 지혜를 못쓰게 만듭니다. 관계를 못쓰게 만듭니다. 사업을 못쓰게 만듭니다. 왜 못쓰게 만들었을까요?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이 정도 복음을 들었으면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저 강 건너 등불 구경하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식구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과정입니다. 과정에 불과해요.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감사가 없이 불평한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에? 그 사탄에 의지해서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두려운 마음 줘서 그래서 어디 가려면 주일 성수 못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럽히는 게 그거예요.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못쓰게 만드는 건 뭐냐? 듣는 귀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에? 귀가 겸손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귀가 교만해지면 안 받아들입니다. 귀는 여러분 경험을 참 많이 따집니다. 경험을.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을 많이 따집니다.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영을 받아들이죠. 영을 받아들여야 교듭이 납니다. 이제 더럽혀지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거룩, 그죠? 아, 17절에 하나님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네 개의 분파로 나눠졌다는 것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그죠? 네오 하게오스,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죠? 운명을 만들으신 분은 거룩하니. 그죠? 하게오스는 거룩,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네오 하게오스 이것은 뭐냐면 신적 능력에 의하여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신적 능력에 의하여 충만하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대우해 주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에? 성령님은 영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형편없던 형용사가 완전한 형용사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에? 신적 능력에 의해 충만해지는 거니까. 이게 쭈그러졌습니다. 거룩이. 쭈그러지면 거짓말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순서도 바꿔놓고 자기 모양을 갖춰나가는 거죠. 그런데 속을 보니까 쭈그러졌는데 겉모양은 충만하게 보여요.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속을 보면 다 쭈그러진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에? 그럼 성령이 거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에? 교제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거룩은 주어의 문장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격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에? 에. 남성 단수입니다. 거룩은 한 가지입니다. 단수니까. 남성입니다. 씩씩합니다. 결단을 참 잘합니다. 그죠? 용감합니다. 불의를 보지를 못합니다. 구별할 줄 압니다. 그죠? 원형은 하기오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께 봉헌된 건물이 내가 지금 건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건물이 금방 된 거예요. 에?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지금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남자들, 여자들, 이방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구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성도가 됐으면 거룩해졌으면 교회에서도 바드모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드모스는 뭐냐? 역할 분담. 에?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그분을 예수님처럼 성기라 소리가 아니라 사역의 측면에서 어둠의 권세를 소멸시키는 측면에서 그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금방 어둠의 권세가 머리 아프던 거 미식거리는 거 이게 소멸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왜요? 거룩이 떨어지면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째째함과 옹색함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또 단점은 거짓말하게 되어져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못된 거예요. 예? 예, 지금 거룩, 그러니까 금방 지금 거룩이 된 거예요. 신께 봉헌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거로 여기지 않고 신에게 드려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구약적인 용어로는. 구약에는 은혜를 기름 부음이라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그래요. 에? 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적인 용어를 쓰신 거예요. 에? 은혜 받았다면 신약적인 용어를 쓰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일단 세례 받음과 동시에 기름 부음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를 기름 부음 받고 누구께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일단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신에게 봉헌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된 겁니다. 그러면 신적 능력에 의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거룩은. 예? 첫째 환경이 뭐예요? 상처받았다. 기분 나쁘다. 쓸쓸하다. 미흡다. 이게 기름이 떨어졌어요. 크리스토스. 그래오 마예술 했다고 했죠? 예? 기름 부음 받다. 쓰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쓰임 부음, 쓰임 받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게는 이제 신께 봉헌된, 그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 이제 거룩해지면, 거룩하면 다 두려워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예언도 못 받으러 와요. 그때그때 것까지 다 보이는 줄 알고. 응? 거룩이 그런 거예요. 왜요? 신이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주장하니까. 응? 그래서 신에게 봉헌돼 받쳐졌어. 헤르몬산이 됐어요. 신에게 받쳐졌어. 변화산이 됐어요. 이제 세상 모든 악한 어둠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깨끗해요, 이제.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거룩은. 예? 관리하기 위해서, 리더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 스텝 바이 스텝은 갈 수 있지만, 진리로 왔다 갔다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들었어도, 움츠리게 하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앞에 오면 움츠려집니다. 예? 사단이 움츠려져야 되는데, 사단이 춤을 춰요. 예? 거룩해지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신성한 성소, 그죠? 신성한 성소. 그래서 뭘로 적용하느냐?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접근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순수하고 완전하여 하나님께 적합한. 하나님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이걸 안 씁니다. 왜요? 거룩하니까요. 왜요? 이제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누구 거 된 거예요? 예수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된 겁니다. 그죠? 주인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하는 줄 알지만 주님이 지혜로 다합니다. 믿음은 지혜에서 생기는 겁니다. 지혜는 소피아는 어디서 그랬다고 형용사? 깨끗한 결백을 말하는 거예요. 결백. 그죠? 하나님과 담이 없는 거. 그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은 거. 두려우면 하나님만 사이에 탁 벌어지고 요나처럼 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불 덮으면 못 보는 줄 알잖아요. 나중에 배가 다 자기 때문에 다 파산됐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던지라고 하는 순간 주님은 고래를 등장을 시켜갖고 하나 둘 셋 할 때 고래가 입을 콱 벌려가지고 그쪽으로 콱 들어가잖아요. 응? 얼마나 멋지신 연출이십니까?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사명을 쓰시려고 네가 이런 생각하는데 니느웨이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 대우받고 편안하고 에? 부자되고 쉽게 부자되고 그렇질 않아요. 니느웨이로 어떻게 합니까? 3일 금식을 고래 뱃속에서 그 더러운 냄새 다 맡으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고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서 가는 데가 딱 나타나. 아,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거기 가지 말라는 거구나. 자기가 응답을 받아요. 어?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돈 떨어졌을 때 딱 맞잖아요. 아, 이거 딱 맞아요. 전기세 11조금액하고 전기세하고 딱 맞습니다. 그럼 아차 이거 그럼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에서 오는 거와 시켜서 오는 거는 엄청난 믿음의 값의 손실이 나타납니다. 에? 충만해지냐 안 충만해지냐. 그래 순수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이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고서 우리를 일을 시키겠어요? 모르시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모르면서 사명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면 아브라함 고백처럼 여호와 이레입니다. 에? 고난 앞에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에? 모리아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산. 이 고난이라는 말은 라라는 바라보다 라라는 어근에서 같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운. 그래서 뭘로 번역되는 겁니까? 거룩하다. 마태복음 4장 5절 성도 에베소서 1장 1절 성령 마태복음 1장 18절 그럼 거룩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역할을 해요.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데와교스 에스틴 위티네스. 그죠? 그것이 성전 예루살렘 건물과 너희들과 같다. 너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너희들이 신성해져서 예루살렘 건물과 같은 너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로 지나갑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에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보면 에아우톤 엑사파타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러지. 속이지 말라 합니다. 엑사파타토 속이지 말라. 속이다 이 말부터 합니다.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게 스스로 우연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괜찮을 거야 뭐 이거 어? 뭐 이런 반에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8개월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강한 편지를 썼는데 20,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스스로 속이면서 많이 우연받고 가잖아요. 괜찮을 거야 라고. 응? 그럼 누가 다 구원받겠어? 막 그러잖아요. 응? 오늘 보니까 속이지 말라는 게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을 어기면 불신앙이죠. 응? 현재입니다. 과거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과거는 어린 신앙이니까 봐주는데 현재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그분 예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너희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신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바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3인칭인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원형은 엑사파타오입니다. 엑사파타오. 에크 플러스 아파티오입니다. 아파타오란 합성어인데 오해하게 하다. 현혹시키다. 그러니까 에크라는 속격 지배 전치사입니다. 에크는 속격 지배 전치사. 속격은 뭐죠? 소유격을 말하는 거예요. 에? 소유하는 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게 다음에 바쳐도 되겠지. 다음에 드려도 되겠지 뭐.
시간이 늦는 것도 죄라고 그러고 10의 1조를 늦게 내면 5분의 1을 더 내라고 그러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쯤이야 내면 된다고 생각을 돈이 없어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무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고 그것은 예수님 뜻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즐거운 환상, 즐거운 쾌감.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변덕스러운, 불안정함, 방황, 벗어남, 잘못함, 흔들림 이런 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강한 부정부사 쓰잖아요. 메테이스, 아무도 말라. 에? 메라는 접두사, 불변사,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입니다. 조건문입니다. 만일 뭐뭐도 뭐뭐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에임이라는 동사입니다. 에? 뭐뭐이다. 그런 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생각과 지혜는 다 했잖아요. 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 아이오니 투토 모로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깨로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고백할 건 얼렁을 고백하고 털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에? 아닌 척하지 말고 베드로를 앞장세우고 바울을 앞장세우고 아볼로를 앞장세워서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 베드로, 아볼로, 바울을 앞장세운다는 건 뭐예요? 환경의 이유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환경의 이유를. 에? 세상이란 말은 명사, 역격,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인 거 보니까 세상은 콱콱콱콱 돌아갑니다. 그죠? 원형은 아이온입니다. 부사로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구히 항상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부사로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구히 항상 무엇이 늘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무한히 긴 시대, 생명력, 일생, 세상, 창세, 만세, 항상 부사로서 영원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모로스, 어리석은 자가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도 모로스입니다. 미스테리온의 수혈이 되는데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이유, 핑계, 그렇죠?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고는 안 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 것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고백이지요. 에? 그래서 형용사니까 어떤 모양을 갖췄지요? 주격이니까 주인공 행세를 하다가 보니까 어찌 됐던 이유가 생겨집니다. 남성이고 단순이니까 자기 딴에는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무는 것은, 입이란 말은 스토마입니다. 스토마. 날카롭다. 칼로 무엇을 자르다. 상처를 내다. 그런 겁니다. 입은 잘못 사용하면 두 가지입니다. 입도. 사탄을 자르고 저주하는 스토마가 있는가 하면 남에게 고연히 거룩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스토마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가 되라 그러면 무슨 교회에서 지적을 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입을 담으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에? 이유를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에? 그대로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인정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유를 다 대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중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중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입타문자 고전 헬라가 보면 마음의 교란 상태로 자신의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이제 어리석은 자는 나쁜 쪽으로 적용하면 마음의 교란 상태로 자신의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볼 땐 영적인 사람, 아, 저번 어리석어서 20년 연단 받겠다. 그리고 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또 내일 뭘 준대요. 그죠? 그렇게 예언의, 일상적인 예언은 늘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죠? 단, 이 불안은 가정법이 들어갑니다. 회개, 하면. 그죠? 고백, 하면. 요것이 들어가죠. 예, 소원법, 가정법에는. 예? 그 다음에, 싱겁고 분별력이 없는, 말도 못 얻겨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볼멘 소리로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분위기를 못 맞추고, 그 상담했던 애 전환을 해버리고, 그죠? 그걸 깊이 들어가서 그거를 수술해서 파내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탁 전환해버리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아, 이분이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수술자가 동의서를 써야 수술에 들어가죠. 병원에 가보면. 동의서를, 동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 무슨 사고를 일어나도 아무 소리 저쪽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받을 자세가 있어야 어둠의 권세가 나가죠. 독해야 해결받죠. 예? 예. 그래서, 싱겁고 분별력이 없는 통찰력 부족으로 영적인 정신 발달이 장애받는, 통찰력 부족으로 영적인 정신 발달이 장애받는, 발달장애가 일어났다. 영적인 발달장애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 모로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입만 열면 데카르티온 돈이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 그 다음에 얼빠진 열중. 얼빠진 열중. 얼빠진 열중. 얼이 빠졌어. 그죠? 예. 그래서 이해하기가 명백하지 않게 감추는, 그 다음에 감추어진 목적의 수단, 미련하다, 어리석다, 우맹, 불신앙적인. 그죠? 그래서 이게 구원과 관계된 것을 무시하면, 무시하고 경멸하는 반역자, 이렇게 나와요. 아, 나쁜 쪽은. 그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모양이지만, 교회 다니는 모양만 갖췄지만 안에는 거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 없더라. 그래서 속고 다닌다, 이런 거예요. 속고 다닌다. 게네토스 데라 시나, 그리하여야 게네타이 데리라, 소포스 제로운 자가 되리라. 데리라면 중간 디포입니다. 중간 디포. 중간태 디폴런트.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한테 돌아간다. 중간디포. 에? 중간태를 포기하는 거예요. 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걸 포기하고 능동태로 고백하는 걸 중간디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예요? 너 내 편 안 들어도 된다. 베드로 편 안 들어도 된다. 아볼로 편 안 들어도 된다. 오직 말씀 편이 되거라. 예수님 편이 되거라.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거라. 혼나는 거나 수치스러운 거나 이런 거 창피하다고 여기지 말고 지금 결단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진도가 조금 늦어졌지만 오늘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네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다 베드로, 바울, 뭐 이 제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지 교주가 아니다. 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어졌는데 뭘 걱정을 하고 있느냐. 뭐가 50명밖에 아트리움교회 40명, 트리클린 나움교회 10명이라고 50명밖에 되질 않았는데 뭐를 이렇게 분파를 저질러서 교회에서 싸우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싸우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러라고 세웠는데 싸우는 기간,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분쟁하니까 4장, 5장, 6절부터 쭉 지금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정신이 바뀌어지질 않으면 성경 기절을 사단이 가지고 이용하니까요. 에? 성경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뒤집어서 조그만 먼지라도 다 털어서 깨끗한 사람을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의 역할하시는 성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줬는데 마귀에게 이용당해 환경의 핑계에 얽매여서 살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라소리예요. 지금 사도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뚫어져서 그런 거지 핑계를 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이 짧다 개봐도 썼잖아요. 에? 자기 이름조차도 쓰기 힘들었던 분인데. 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생각을 정리해 주셔서 세상에 깨인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조금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